오? 이게 구마류 씨로 가네요. 정말 지독하죠. 지독하게 정말. 사실 3C 상대로 상성이 좋은 픽 중 하나가 블리츠 같은 픽이 있긴 한. 오! 필터의 패기가 보이는 픽인 것 같습니다. 네. 필터가 요즘 진짜 서포터 중에 가장 뭐 진짜 주목을 많이 받는 신인 서포터다. 이 선수 정말 뭐 그릇이 큰 것 같다. 물건이 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또 블리츠가 포식자까지 되면은 막 진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압박 놓을지 그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로밍력이 엄청나죠.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완전 들어가게 하고 있고. 오! 이렇게 당깁니다. 떴어요. 오! 클릭이 그래서 구마유시를 점에 클릭.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이렇게 잡습니다. 고스트 피토. 동시에 막 여러 클래시가 캐리어가 있습니다. 전멸로 뒤쪽 이동 쫓아갑니다. 오너가 뛰어. 다소 치명적으로 죽었네요. 비즈. 시비아가 네. 아직 이거 한번 지워주면. 네, 파이어 끝까지 봐요. 나이스. 잡았어 얘들아. 땡기야. 근데 위치가 이놈은 초반에 뭐 접근하기를 그렇게 잘 맞췄어도 약간 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이거, 예. 최대한 좀 각을 안 지려고. 레벨업에서 칸나를 버티다가 남을. 그랬다. 네. 스타 맞았어. 온몸을 비틀면서 버텼죠. 자리 비우는 거 거슬리거든요. 동심 입장에서. 아, 다이브로 혼내주겠다. 네. 왜 그렇게 자리 계속 비워? 거기 서 있으면은 벽. 너 노스페리지. 벽 이후에 땡기야. 야 이거는. 랜턴? 랜턴 탔다! 살짝! 또 땡겨! 땡겨! 살짝! 뭐 살았죠? 이거 순간 돌아오는 캐리아 선수의 행동만 여기까지는 이길 못했는데 예. 구마유치가 살았습니다. 한번 달려요? 만약 여기서 이거 걸린 거 아닌가요? 잘못? 그래서? 제우스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거슬립니다만 일단 한번 버텼고요. 자 그리고 뒤쪽 이동. 예. 보는 게 전학차에 보려. 그렇죠. 커버가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절한 타이밍에 땡기네요. 오오오 파이어 총골 역으로. 이러면 블리츠 피터가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드레드가 도착했는데 고스트 위협 생존에 뛰어. 근데 이게 구마유씨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데 한 번 또 튕겨낸 것 때문에. 근데 신드라가 오긴 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오너가 좀 밟아치고 있고요. 오너가 좀 세요. 네. 그래서 PDD가 일단 구마유씨 끊었고요. 안했는데 왜 그러죠. 그리고 페이크가 이거 더 이득 보고 싶어서 아끼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 먹었고요. 이러면 BDD도 위험하죠. 네. 자, 이 상황에서 포탑을 사이에 끼우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게 전멸도 없고 궁도 없고 최대한 블리츠가? 네, 피터도 왔어요. 피터도 왔어요. 그렇죠. 피터 와 있어요. 피터 와 있어요. 블리츠가 하지 마라. 하지 마. 예, 블리츠. 예, 하지 마. 어지러울 블리츠. 근데 캐리어가 탑 쪽으로 다시 네. 올라왔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 진짜 로밍 싸움 엄청 치열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커버 플레이 오고 이건 도망가는 네. 그러니까 또 페이크 들어왔어요. 황진영 토시! 아껴놨던 궁스를 새끼로. 뭐가 엄청 다들 바쁜데요? 만나자마자 황진영 토시? 와 이거 벽궁 당했으면은 오케이. 와. 말 그대로 카이크 승부 장면이 네. 많이 나와서 큰일 날 뻔했죠. 티원 입장에서 이거 진짜로 잘못하면 또 마공 점, 점 그리고 땡. 네. 오히려 이거로요? 이거 야! 와! 이게 서로 노림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쪽에 와라. 지금 상대가 오히려 저기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랜턴을 뿌리면서 시작이 됐을 테니까 그래도 그래. 또 땡겨! 네 어? 이러면은 그때 구마유시가 있어요. 이러면은 채찍이 그래서... 있었습니다만 피터의 반격이 나오나 싶었는데 와 이거 더디치가 또 절묘했네요. 그렇죠. 야, 그리고 또 원거리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것저것 장면들이 많았는데 만났네요. 이거 제우스도 좀 셉니다. 좀 세게 만났어요. 네. 그래. 그래도 당겨요. 1대2 상황은 어떤가? 땡기고 도망가. 들려갔어 제우스가. 땡기고 도망가. 와 피터. 옆에서 손이. 네. 블리츠도 그리브즈가 좀. 이건도 그래. 예. 블리츠도 역으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전멸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브즈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전력 풀면서 쭉쭉 미는 이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 약간 늦었죠. 네. 그리고 날리는 것도 원하는 만큼 못 날렸고요. 용을 치고는 있는데. 이러면 글쎄 미드가 많이 밀리는데요. 네, 드래곤 이스택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4강까지 이게 훨씬 맛있죠. 티원 입장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래곤을 치는데 야 포탑이 쭉쭉 나가서 특화된 블리츠 같은 챔피언이 있다 보니 지금 되게 신중하게 뽀삐, 플레이를 뽀삐, 한 거예요. 뽀삐. 뽀삐. 예. 근데 또 제끼면서 같이 나오고 역으로 땡기고 전투 연결되나요? 약
약간 마무리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건 칸나도 옆쪽으로 돌아나왔고 네. 제이스는 근데 바텀이에요. 근데 시야도 조금 지웠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뒤쪽엔 있어요. 진짜 네. 같은 거는 땡기기 또 맛없거든요. 오! 이게 아파요! 쟤는 좀 많이 뽑았습니다. 예, 많이 아픈데요? 야, 이러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환사 주물이 리드를 할지라도 이 체력이 정도다? 전선이 밀리죠. 근데 드레드가 뒤로? 근데 파악 됐는데요? 빙도 쓰면서 먹을 수 있고 여차하면. 맞습니다. 그죠? 페이커 아래쪽 일단 비기기가 마주치는데요. 오너가 내립니다! 오너! 바쁘게 오면서 판단이 빠르거든요. 맞나요? 드레드도 전멸은 있고 궁도 있어요. 아직 뽀삐 궁도 있거든요. 아직. 절반. 네, 이거는 치다가 말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이 정도면 위협이 충분히 됐다. 볼 때 더더욱 더 진심. 그렇죠. 우리 네. 진심이야. 드래곤 아예 가지 마. 신드라 덕분아의 각 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땡겨! 땡겼어요. 그래서, 근데 마무리가 안 됐고 비디. 근데 하죠 페이커가 달라붙고 터. 땡겼어. 와 지금 페이커. 이러면 가성비 안 좋은 교환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쳤습니다. 본인은 비디기라는 자원을 내줬는데 바이게도 그거라도 먹으려고 드레드가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결국 팀원 드래곤 3스타 했습니다만 여기서 아지르가 와 스포. 땡겼어요. 그렇죠. 일단 잡고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다들 합류했거든요. 맞습니다. 스레치 공백 타이밍에 뭐 한번 노려보나요? 서포터든 뭐든 이런 수 차이는 큽니다. 네. 분명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발원둥지 물론 대놓고 치기엔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신자오가 돌격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 체력적인 블리츠도 여전히 뭔가 해야 돼요. 지금 포킹 너무 아파요. 이거 신화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제 포킹이 아픈 상황이고 현혈소가 있는 상황에서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오너가 자 이거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투. 그리고 날려요? 일단 먹고 좌측 그럼요. 그럼 일단 흡수하네. 포스 도망가자 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네 무조건 튀어야 해요. 블리츠가 좋아하는 그거 의식해서 가고 있죠. 아래로 붙어서 자 랜턴 이동 사형 속도 우리가 물렸어요. 이러면 이거 난리 났는데 그러면 손에 좀 많이 보고 살짝 시선이라도 끌고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진짜 이게... 남는 게 없는데요 바론 네. 먹고 근데 이렇게 팀원이 그리고... 이게 지금 위쪽에 바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차피 네. 내려가야 돼요. 아 이거 체력 관리 조금씩 안 되고요. 맞다 보면 한번 밀어내 내려왔는데 오너가 옆구리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미 포킹 때문에 아파요. 오너 현얼 근데 미소라 막았고 근데 체력이 맞았어요. 이러면 그리고 아 이제는 믿어야 돼요. 천천히 밀려요.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미 오너가 딜러 옆에 딱 붙어서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이미 전투가 너무 많이 기울었는데요. 체력 관리가 아예 안 돼요. 이거 없네. 일단 보완시켰습니다. 페이커를 왔다. 페이커 한번 흡수했고요. 다음에 하고 있는데 흡수 하면서 카이티 최대한 이 둘이서 게릴라전 해야 돼. 게릴라죠. 징크스가 지금 미드 쪽을 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나 집 간다. 일단 비디가 네. 막으러 갔고 자 그래서 일단 칸나까지 뽀삐도 위험해. 근데 드레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만나겠네요. 이러면 뽀삐는 갈 데가 없죠. 그렇죠. 우리 집 앞마당에서 구마윤씨가 나와요. 그리고 돼지 드래곤의 영웅 이러면 안전함이 있지요. 결국 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미드 고속도로 뚫어놨던 거에 이점을 집요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눈에 띄게 더 불리해진 거고 이게 구마유씨로 가네요. 정말 지독하죠. 지독하게 정말 전멸 쓰면서 초피 쌀기 한번 써봤는데 신드라가 예. 그러면은 그거 빠졌다 치면은 안 됐죠? 징크스를 한 방 컷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는 뭐로 컷할 수 있나요? 날리나요? 예! 날려요? 날려요? 잡습니다! 스윙인데요! 이러면 지금 스윙 돌아갔는데요! 빅셋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쳐요! 그러면 돌파해서 스피드라도 예. 어떻게 돌파라도? 근데 밀어내니까 싸움? 오너가 계속 강포하는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돌파하고 싶은데 각이 잘 안 나와요. 야 여유롭게 먹네요. 먹었어요 결국. 그렇죠. 인내심 싸움에서 이겼죠. 그리고 자 뭐 살려보내지 말아라도 어떻게? 오히려 옆에서 오너가 옆에 위험해요. 오너가 지금 오너가 달라붙고 오너 땡기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잡았고요. 그래 오너가 예 오너가 지금 거의 무적이라서 붙으면 땡큐죠. 근데 블리츠가 무적. 근데 블리츠가 땡기고 싶은데 앞에 있는 게 진짜오면 진짜오가 끌려오니까요. 거의 뭐 판타지죠. 네. 근데 그래도 하면은
한번 당겨요? 월광 포어를 맞췄는데 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혼자? 진짜 혼자 막았어요 또 진짜 우리가 혼자를 지워 그냥 크로스 밀고 들어가며 토스! 이제 끝납니다 칸나까지 점수 있을 팀이라는 소스가 파괴됩니다 제제 미녀 말 때 해야 돼 어 신다라 포킹 들어갔어 신다라 반피 어때 나 막아줄게 막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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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맞아 앞에 잡아 앞에만 잡아 앞에 끝나면 끝난다 달려 야 이거 야 랜드 랜드 던졌어 야 이거 나이스 피오지 낫잖아 이거 피오지 한 조각이 나긴 해 어 나 나 어 너 하이스 타이블 친구야 형 하이패 봐봐자고 나중에 하겠죠. 예. 네. 근데 아마 뭐 유력 후보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 아 맞아요. 예. 아 구마의 시트머 징크스 그리고 제우스의 딜량도 좋았었던 페이커가 중간 중간에 멋지게 토스까지 연결됐던 모습이 있었고 오너는 뭐 자신감 있는 얘기만큼 좋았던 모습이 있었고 캐리아의 오도도 그랬고요. 그렇죠. 제우스의 제이스가 부킹으로 계속 이득 보는 장면도 있었고 티원 입장에서 상대를 진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